Are you ready to order yet?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 Not yet, thank you.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Show me. 어? 뭘? Right here. Right here. 자, 그리고 어? 에이, 자기야 옆에 본 거 아니야? 그러자 What about the panties? 어? Forget it. I win, you lose this game. 또 지는 건 못 참죠. I can't tell. 어, 누나 저도요. 그렇습니다. I win. 오늘 소개할 여배우는 바로 You lose. 바로. I'm not stupid. 제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잠을 못 이루게 해주셨던 우리 샤론 스톤 누님이신데요. 명실공히 당시 세계적인 탑 여배우시죠. 자 형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청하시죠. 좋아요 눌러. (웃음) 칼리는 지금 썸 타는 중입니다. Great. 이 자식이 어디 I never tell you you've got a very... 응? 근데 좋아해? Nobody's told me that in a long time. Well, 내친김에 이 남자는 칼리를 자기 집까지 데리고 오죠. What's that? A volcano. I'd like to fly into one sometime. 어? Don't you think? 칼리는 쉽게 승낙하고 so beautiful girl. 아까처럼 화산을 이야기하면 확률이 올라가는군요. 메모하고 I wanna see. 화산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영화 리뷰 기리조 리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칼리는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고자 이사를 했는데요. Central air conditioning. I love the view. Yes, it's an airy place. 그런데 이 건물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세탁을 돌리다가도 갑자기 수시로 정전이 되고 게다가 잘생긴 남자도 살고 있는데요. 남자 이름은 지그. Welcome to 113. You'll like it here. I will. Thank you. I'm Vida. Carly Norris. I'll give you a hand. 이웃들과 인사하는 도중 수상한 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She was in 20B. 전에 살던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Naomi's singer. 그 여자가 왜? She jumped out the window. 오? I'm sorry. I didn't mean to. I've never had much goddamn tact. 나오미 싱어라는 한 여자는 칼리가 살던 집의 전주인인데요. 뭐 조금 섬뜩하긴 해도 할 건 해야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온 김에 새 집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데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이씨 누나 나 죽어. 다음날 칼리는 지인의 소개로 추리소설가 잭을 만나게 됩니다. 어 안녕. You look familiar. 그러자 Maybe that's because I live in your building. Oh, oh. 그리고 그날 밤 칼리 앞으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함께 온 선물들. 에, 당신을 흠모하는 자. 책도 주고 망원경도 잭이 준 건가요? 에 여기 살려줘 SOS 체조 중이신가 보네. 다음날 아침 러닝 중인 칼리 이런 그녀 앞에 갑자기 잭이 나타났죠. That was funny. I didn't think that was funny. 뭔가 섬뜩한데요. I'm sorry. Really, I'm sorry. 아 그리고 이 변태 같은 놈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죠. Did you send me the telescope? Would I send you telescope? 아니 꺼져. 기자였던 칼리는 아파트에 관한 기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잭과 함께 있는 여자. I'm Vida. Carly Norris. I'll give you a hand. 둘이 대체 무슨 사이죠? 수상하기 짝이 없네요. 정전이 되었고 놀란 칼리는 이곳을 벗어나려 했는데 이곳엔 아무도 없고 스산한 분위기가 그녀를 애워감싸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서 봅니다. 벽을 더듬으며 벗어나가려는 그때 What's the matter?
우리 훈남 지크가 등장했어요. 어? What the hell happened? The lights went out and <이날 이후로. 웃음> 들은 불타오르죠. 그리고 여전히 칼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상한 시선. 그리고 여기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I inherited a lot of money. 와, 엄마 이놈아가 아파트 주인이었네. Had me all plotted out. 그럼 보나마나 칼리 집에 CCTV를 설치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놈이죠. Sleep tight. Don't let the bed bugs bite.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칼리. 그렇게 출근했는데 멧돼지가 왔다오.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 자식이 또. I bet it's something blue. 엄마 시부를 누구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Door was open. 자기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He was having an affair. 잠깐만, 나오미 씨 오면 바로 난간에서 뛰어내렸다는 이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지크의 연인이었던 소리죠. 하지만 아직 콩깍지가 씌어 있기에. Goodbye.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지크이죠. You want to go out for some truffles? Did you like the brown panties? Yes. Show me. 아따 마 험한 것이 또 나와 버렸구만요. Can you say that? 아이씨 나 뒤져 누나. 이어서. 어 이거 위험한데? 형님들은 지금 고품격 영화 리뷰 기리즈 리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Did you and Naomi come together? 거세를 지르고 나니 이 남자가 더욱더 가지고 싶어진 칼리. Someone you had an affair with her. I heard she had an affair with your friend. 응? You were at a friend, Jack. 잭이라고? Told you that. Your neighbor, Vida. 지크와 헤어지자마자 곧장 잭에게 전화를 겁니다. Vida told me that it was you that was having the affair with Naomi. 그리고 이 장면을. No, I think your boyfriend told me that. 주변에 이상한 놈들밖에 없어. 다음날 확실하게 알고 싶어 아침부터 급하게 바이다를 찾는 칼리. 그런데 바이다는 바쁘다면서 계단으로 도망가는 그때 또 정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는 어둠의 그림자. 바이다의 비명소리에 계단으로 나가보는 칼리.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보는데요. 바로 잭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예수. 칼리, don't run! 칼리는 바로 경찰에게 신고해 모든 정황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바이다가 잭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므로 칼리의 증언은 더욱더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Naomi Singer, remember her? This is your night, is it, Jack? I don't think so. The DA is gonna charge him. He will make bail.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크는 그녀를 돕고자 자신의 은밀한 방으로 초대하죠. 미친놈. We'll know if he is, though. 아니 제정신이냐고. You watch them. 그렇지. 아무리 증거가 남는 CCTV라고 하지만 관음증마저 들킬 필요는 없잖아. For sake. I love you. 이 와중에 사랑 고백은. 그렇게 빠져나가려 했는데 지크는 잘생겼지. 돈도 많죠. 그래서인가요? Why don't you give it a try? Just have to tap the touch screen. 심지어 이제는 이 상황을 같이 즐기기까지 해요. 이번 영화는 망원경에 몰카까지. 숨은 메시지는 관음증인가요? 웃어? 웃어? 어? 울어? You're like a kid with a new toy. Were you watching Vita when she got killed? The lights had gone down. 이 모든 상황을 잊고자 평소보다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온 그때. 잭이 또 허락 없이 칼리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Carly. Look, Carly. That's his mother, Carly. Who does she look like? Oh, 응? 진짜 지크가 범인일까요? Hello. Oh, why don't you come over here? 칼리의 집은 CCTV가 제거되어 있어.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지크는 그대로 지크의 총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First of all, I didn't even know Naomi Singer. But you did, Jack. What do you mean you saw? Russell saw her give you a key to this apartment, right, Jack? 그렇군요. 그래서 잭이 여기를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Why don't you show it to us, Jack, huh? He's lying, Carly. He's lying. No! 이윽고 경찰이 다시 칼리의 집으로 출동했죠. The gun skidded across the floor there. How did he get in? He must have had a key. Get these in his pocket.
자, 제게 주머니에서 나온 열쇠 꾸러미, 저기에 칼리의 집 열쇠가 있다는 말인데. You didn't get in with these. 어? 그럼 뭐야? 설마? Where? Floor next to the counter. This yours? 그렇습니다. 칼리가 모르는 곳에 있는 열쇠. 저 열쇠가 맞아 들어간다면. Bingo. Bingo. That's secured. 이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지크와 단둘이 남게 된 칼리. Hungry, I guess. I'll go get something for us. 칼리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칼리가 나가자마자 칼리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자식도 촉이 보통이 아니에요. This is so beautiful, Vida. 계단에서 죽은 바이다와 관계를 했었던 지크. 심지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나오미와도 연인이 맞았던 겁니다. 그가 복귀하였고. Just sex, Carly. I love you. 하지만 나오미를 죽인 건 잭이 맞았던 거죠. Give me the gun, Carly. You like to watch? Watch this. 영화 슬리버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 누님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모와 연기력, 심지어 IQ 156으로 유명했었던 샤론 스톤의 슬리버라는 영화였는데요. 뭔가 해보려고 시도한 영화 같은데 답답하게 흘러가는 게 영 시원치 않았죠. 그래도 형님들, 저는 샤론 누님 보는 맛에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요. 오늘 시청하신 슬리버의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기리조였습니다. 형님들, 하루하루 월세 때문에 집주인 눈치 봐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대군이 되어주세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제발 알람 설정이라도 부탁드리오며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리주.